자, 여러분, 이제 2강입니다. 앞에 1강은 다 필기 완벽히 정리하고 이해가 다된 상태에서 온 거죠. 그 위에다가 이 2강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어. 알았죠? 들을 때마다 정리가, 아, 그건 그랬는데 얘는 이거구나 하고 정리가 잘 돼야 너희들이 많이 얻어가는 거야. 알았죠? 봅시다. 바로 3번으로 가요. 세 번째 팁은요, give feedback이라는 아이입니다. give 하면은 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명령문으로 주어라라는 뜻이 된 거죠. 뭐를? feedback. 반응을. 그쵸? feedback 하면은 그대로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영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이라는 비슷한 뜻도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주어라? 반응을 어떻게 주죠? 봅시다. 자, B. 오, 시작부터 명령어가 나왔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B는요, 여기서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죠. 되세요. 뭐가요? An active listener. 자, listener 하면은 아까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active는 어떤 거야? 그쵸, 적극적인. 적극적인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요 be 동사 가지고요, 조금 장난을 많이 칩니다. 쉬운 문제에서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스너가 되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Nod 하면은 고개를 끄덕이다 라는 동사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뭐를? Your head. 너의 머리를 목적어가 온 거죠. 어떻게? From time to time. 얘는 다 묶어서 뭐랑 같다 그랬죠? 뜻이 뭐죠? 때때로, 그치? 때때로라는 빈도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Some. 그쵸, 타임즈. 때때로. 다시. 적극적인 청자가 되세요. 적극적인 듣는 사람이 되세요. 끄덕여, 너의 머리를. 때때로. 자, 너는 해서 다시 you가 주어가 나와요. 너는요, can say. 자, can. 아까 1강에서 can이 조동사로 나왔던 거죠? 뜻이 뭐였죠? 그쵸,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can say니까 말. 그치, 할수 있다. 뭐를? Little things. 작은, little 하면 작은 거죠? Things 하면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작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Like.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내가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뭐예요? 오, 그치. 전치사입니다. 오, 이제 전치사요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내가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Like는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뭐처럼? 와우, 우와, 나, or, 혹은, cool, 뭐하다? 춥다요? 아니죠? 아, 멋지다, 이런 거 있죠. 막, 애가, 내 친구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러면, 쟤는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작은 것들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와우나, 멋지다처럼, 와, 그렇구나, 우와, 와,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너희가 막 그렇게 취미에서 넣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지. 자, 너는요, 여러분들은 can also say. 자, 아까 can say가 뭐라 그랬지? 말을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동사 자리인데요. 사이에 뭐가 끼었냐면요. also라는 부사가 낀 겁니다. 이게 뜻이 뭔가요? 그치, 또한이란 부사예요. 부사는 위치가 어디든지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동사,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오는 거예요. 너는 또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어떤 것을. 아까 like가 뭐라고 했죠? 뭐뭐 같이, 그쵸? 뭐 같이? That's interesting. 그것은 뭐하구나. Interesting. 흥미롭구나. 그쵸? Interesting 하면 흥미로운이죠. 그거 참 흥미롭구나. Tell. 말해줘. 하고 명령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해. 누구에게? 나에게.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More. 어떻게? 더. 얘는 뭐의 비교급이야? 그쵸? Man이나 much의 비교급이죠. 더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why인데, 요게. 다시. 너는요,
앞에처럼 와우나 쿨처럼 조그만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한 뭐를 말할 수 있냐면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구나, 더 말해줘 와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갑니다 다시. Giving feedback. 갑자기 얘들아 아까 제목은 give feedback이었는데 지금 giving feedback으로 형태가 약간 바뀌었네요. 그럼 뭐예요? 동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ing가 붙은 거죠? 그럼 뭐예요? 그치, 동명사죠. 동명사는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딱 내가 이름으로 끝난다고 했죠. 명사 형태로 끝난다고 했죠. 그럴 때는요 얘가 giving feedback이라고 해서 해석이 어떻게 돼? 반응을 주는 것은, 그치,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로 온 거죠. 근데 동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요 쇼하고 보여준다 라는 애가 동사로 왔는데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죠. 동명사는 항상 뭐 취급? 단수 취급. 동명사 단수 취급. 그리고 give를 ing 붙을 때 이 하나 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반응을 주는 것은 shows 뭐한다? 보여준다. 뭐를? That you are listening 까지를. 쌤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를 보여줬는지에 해당이 돼서 를이 붙었잖아. 목적어 자리죠. 쌤 근데 you가 다시 지금 주어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are listening도 해석했을 때 동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얘는 왜 갑자기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중요합니다. 대시 얘들아 접속사의 대시죠. 접속사는 뭐를 붙여주는 애야? 문장과 그치 문장을 붙여주는 애죠. 그래서 문장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걔가 어디 자리에 온 거야?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얘를 해석을 해주고 끝에 을르를 붙여주기만 하시면 돼요. 다시 반응을 주는 것은 보여줍니다. 뭐를? That you, 너가 are listening, 듣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re listening은요 시제가 B동사에다가 뭐뭐 ing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진행형? 그치, 시제가 are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 그쵸, 뭐뭐 하고 있다 라고 너희가 해석을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가 are listening, 듣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되셨죠?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이런 예문이 나와요. 요 파트에서는 I went, 나는 뭐 했어? went 하면은 뭐의 과거요? 그치, 가다 라는 go의 과거형이죠. 갔어요. 어디에? to. 자, to 하면은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묶어야죠? 둥지 만들어야죠? 어디까지? 콘서트까지. 나 갔었어. 어디에? The Blue Boys. Blue Boys는 뭐 워너원처럼, BTS나 워너원처럼 그 밴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 Blue Boy라는 콘서트. 어디에? 콘서트로 갔었어. 두 번째. That's interesting. 그거 참, 이거 위에서 했으니까 안 할게요. 흥미롭구나. Tell me more. 더 얘기를 해줘. 이렇게 뭐를 해주는 거야? 그쵸. Giving feedback이 되는 거죠.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요 이렇게 딱 시험 문제에서 여기만 뚫어놓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본문에서 자제 쓰시오 라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둘 다 뚫어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런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반응을 보이시오. 여러분들은요 Be an active listener, 적극적인 청자가 되세요. 끄덕여라 너의 고개를 때때로. 그리고 너는 또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것들? 니를 작은 것들 like wow or cool. wow나 cool 멋지다처럼 작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같은 거? 흥미롭구나. Tell me more. 더 얘기를 해줘. 라는 애처럼. 됐어요?
그래서 giving feedback 반응을 보이는 것은 show 보여 줍니다. 뭐를 that you are listening 너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that은 선생님들이 장난을 조금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시가 뭐였어요? 나 블루보이 콘서트에 갔었어 라고 친구 얘기할 때 뭐라고 하라고? 와, 흥미롭구나 더 얘기해줘 라고 약간 학습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계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필기를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필기를 못 하셨으면 멈추고 지금 바로 하세요. 지웁니다. 바로 넘어가요. 자, 네 번째, share 하면은 너네 그 요새 쉐어하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나? 뉴스에서? 집을 쉐어한다는 거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나눠 쓴다는 거죠. 그것처럼 share 하면은 나누어라, 공유해라 라는 뜻입니다. share, 공유하세요. 뭐를? common interest, 공통의 흥미를 목적어 자리입니다. common 하면은 흔한이 아니라 공통의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interest 하면은 그치 흥미 내지는 관심사가 되는 거죠.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사가 되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해라. 쌤은 지금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가 막 말이 없다가도 누가 고양이를 키우나 그러면은 되게 말이 많아져. 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게 된 거잖아. 말이 잘 통하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주어가 된 겁니다. can. 자, 아까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뒤에 not이 붙었어. 얘가 지금 not이 줄어진 거죠. 그러면 can't have. have는 가지다니까 가질 수 없다. 그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를? a conversation. 무엇이었어? 그치. 대화를. 대화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대화를 그치. 의역해서 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너희들은 대화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강에서 by, ing, 뭐뭐 뭐라고 그랬죠? 뜻이 뭐뭐? 그치 함으로써 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넣어서 또 써요. 자 by, listening, just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뭐 함으로써? 그쵸 들음으로써 대화를 할 수 없다. 여기서 가운데 just를 애라는 애가 꼈죠. just라는 애는요 단지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단지 들음으로써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화를 하려면 듣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what? 무엇을? 이라는 의문사죠. 무엇을 do you and your partner? 자, you부터요. 약간 주어가 깁니다. 너 그리고 and가 묶어진 거야. 누구까지? your partner까지. 너 그리고 너의 상대방. partner 하면 상대방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what do have. 자, 무엇을 두가 앞으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have라는 애가 있었어서. 자,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이어서 동사 표시할게요. 무엇을 너와 너의 상대방은 have 가지고 있냐? in common. 자, in은 품사가 전치사예요. 어디까지 묶어? common까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통으로. 너와 너의 상대방은 공통으로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do you? 하고 계속 의문문이에요. 자, you both. 너희 둘은, 그래서 both가요. 둘 다 라는 뜻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너희 둘 다는 do you both like? 뭐하니? 그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sport. 스포츠를. 스포츠가 뭐예요? 농구, 축구, 야구, 배구 이런 거 있죠. 너희 둘 다 스포츠를 좋아하니? 어, 좋아해. 그러면 then. 그러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요. talk. 뭐해? 말을 해라. 하고 그쵸. 명령문으로 나온 거죠. 동사로. 말을 하세요. 뭐에 대해서? about. 뭐에 대해서? your favorite. 너의 favorite 하면 뜻이 뭐예요? 그쵸. 가장 최애템.
스페인어로 넣을 뻔했네.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볼 팀 뭐에 대해서? 그쵸, 야구팀에 대해서 뭐해라 얘기를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문이 이 한 가지만 나와. You, 너 like, 좋아하니 baseball, 야구를 right? 자, right 하면요 물어볼 때요 그렇지? 하고 살짝 덧붙여주는 부사입니다. 너 야구 좋아해. 그렇지? 말 되죠? So do I 하면은 묶어가지고 나도 그래 라고 알아두세요. 이거는 분석은 따로 안 할게요. So do I. 나도 그래. 자, let's talk 할 때요. let's라는 애가 나왔네요. 얘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하자 라는 애죠. let's talk 이니까 뭐 하자? 말을 하자. about it. 뭐에 대해서? it. 그치,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그쵸. 베이스볼이겠죠. 너 야구 좋아하지? 그렇지? 나도 그래. 얘기해보자. 야구에 대해서. 라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경우에 이런 예문을 써라. 하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뭔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공통의 관심사를 share, 공유해라, 나눠라. 여러분들은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단지 모함으로써, 들음으로써. 자, 무엇을 너 그리고 너의 상대방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니? 너희 둘은 좋아하니? 뭐를? 스포츠를 좋아하니? 그러면 얘기를 해봐. 뭐에 대해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같이? 너 야구 좋아하지? 그렇지? 나도 그래. 같이 한번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해 되셨어요? 여기서 필기 못한 게 있으면은 바로 딱 적고 넘어가세요. 다음 부분에서 이제 문법상이 막 바바바바 튀어나올 거야. 그 전에 필기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되셨죠? 마지막 팁 갑니다. Pay attention to 해갖고 팁부터 바로 수거가 나왔어요. Pay attention to 하면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 그쵸. 주의를 기울 이다 라는 뜻이죠. 자,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디에? 끝에 있는 to가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을 얘가 가진 거예요. 누구에게? to the listener, 듣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같이 봅시다. sometimes 하면은 때때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때때로요. 누구는? people, 사람들은 may. 자, may도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will, 그 다음에 can처럼 똑같은 종류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 그쵸. 조동사인데요. 여기서는 해석이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뭐일지도 모른다. may not be interested. 쌤, 왜 이렇게 길어요, 동사가? 말이 안 돼.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요. Be interested in, 수거예요. 아는 사람 알겠죠? 뭐예요? 어디 어디에? 그쵸. 흥미나 관심을 갖다. 어디 어디에 흥심이? 흥심이랬나. 흥미나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수거죠. 다시, 때때로 사람들은 뭐일지도 모릅니다. May not, not이 들어가 있죠. not. 자, 흥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흥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되셨어요? 어디에? In your topic. Your, 너의 topic. 무엇에? 주제.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막 고양이를 얘기를 해. 근데 상대방은 개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 관심사인 고양이의 주제에 사람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자, 그러니까 Don't say, 말해 하지 마. Don't가 붙었으니까, 그쵸? 말을 하지 마, 뭐라고? Hey, 야, hey 하면은 야, 이러는 거야. 야, wake up, 뭐해? 일어나. Or, 혹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Or, 혹은 why? 왜? 나는 의문사입니다. 왜? Aren't you listening to me? 자, 아까 진행형으로 뭐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be-ing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be 동사가요
얼이었는데 얼나시 붙어서 얼츠가 된 거야. 그리고 뒤에 리스닝이 붙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얼츠 리스닝이니까 듣고 있지 않다는 애가 됐었죠? 여기까지 얘가 가요? 어. 근데 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의문문이 되는 거잖아. 왜 너 aren't listening, 듣고 있지 않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셨어요? 다시 왜 너 듣고 있지 않니? 누구를? To me, 나를 해서 listen to 뭐뭐를 듣다 라는 뜻이라서 예, 동그라미 친 거. 너 왜 나 안 듣냐? 야 일어나, 좀 일어나서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change. 자, 내가 노란색 글씨 있는 거는 문법상이라고 했죠? 별표 와방 치셔야죠. 그리고 형광펜 쭉 쳐놓으세요. change, 뭐 해라. 바꾸어라. 붙여 무엇을? the topic, 주제를 바꾸어라. or, 자, 명령문 다음에 or 나오면 뜬 무엇? 그쵸,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이 돼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약간 그거야. 협박, 협박. 너 바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너 공부해. 안 그러면 폰 뺏을 거야. 이런 거. 주제를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your partner, 누가? 너의 상대방은 will fall asleep. 자, will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뭐뭐? 그치, 할 것이다 라고 했죠? 또 써줄까? 뭐뭐? 할 것이다 있는데 뒤에 얘들아 fall asleep 이라는 애가 있네. fall asleep 하면 뜻이 뭐예요? 수겁니다. 잠에 들다. 잠에 들 겁니다. 다시. 때때로 사람들은요, 흥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주제에.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야, 일어나! 혹은 왜 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니? 라고. 그 대신에 change, 바꾸세요. 주제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상대방은 will fall asleep, 뭐 할 겁니다. 잠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give, 주세요 하고 동사 원형이 명령문으로 왔죠. 주세요 무엇을요? the other person. 자, the other 하면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둘 중에 남은 다른 사람을 하나 가리킬 때 the other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요, 뭐를? a chance,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몇 형식이야. 그쵸, 사형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형식, 아 사형식이 된다. 기회를 주세요. 뭐 할? to talk, 말, 할 기회죠? 말할. 그래서 얘가 말하다라는 동사가 말할이라고 됐어. 그럼 얘는 용법이 뭐예요? 그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던 거죠. 이해가 되셨어? 자, 그래서 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did I tell? 자, did가 앞으로 튀어나갔죠. 내가 did tell? did는 과거 시제니까 뭐뭐 했었냐? 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did I tell? 내가 얘기했었니? you, 너한테, 너에게 about 뭐뭐에, 그치, 대해서 이제 잘하네. 뭐에 대해서? About my favorite team. 나의 가장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했었나?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는 뭐예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거 내가 필기 안 할게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속사포처럼 막 쏘아내. 근데 나는 그 팀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다시 얘기하기를. 나는 I'm talking. 자, 비동사에 ing 쓰니까는 시제가 뭐예요? 그치, 진행 시제죠. 뭐뭐 하고 있다. 난 뭐 하고 있어? I'm talking. 말을 하고 있어. Too much. 너무 많이. 라는 부사죠, 둘 다. 나 지금 너무 많이 떠들고 있네. 미안하다. 자, let's 하면은 뭐뭐 하자. 라는 뭐였죠? 청유형. 권유하는 거죠? 청유형으로. 그러면 let's change니까 뭐 하자? 바꾸자. 뭐를? the topic. 주제를 바꾸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진짜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이러고 속으로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리던 차였는데 아씨, 내가 지금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주제를 바꾸자. 딱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또 흥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
듣는 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흥미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가지 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팁에서 얘들아 수거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 명령문이랑 투부정사 문법상의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나 필기 못하셨으면 바로 지금 딱 멈춰두고 쓰세요. 지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다섯 가지의 팁을 갖다가 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팁들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마무리 멘트를 얘가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이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이 다 지금 싹 다 컬러가 뭐야? 노란색이죠. 문법상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practice 하면은 뭐해라? 그치, 연습을 하세요. 라는 뜻이죠. 연습하세요. These tips. 무엇을? 이 팁들을. 자, 팁에 S가 붙었죠? 왜? 내가 지금 팁을 몇 가지 줬어? 다섯 가지 줬으니까 S가 붙었겠죠. 그래서 얘도 원래는요. This였어. 이것. 얘가 단수거든요. 이 책. 할 때. 근데 이 책들 할 때는 또 복수를 받을 땐 얘가 형태가 바뀌어요. 뭘로? These로. 되셨죠? 그래서 these입니다. 이 팁들을 연습을 하세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함? 그치, 그러면. 이건 약간 협박이 아니라 이제 온유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 빨간색으로 합시다. 너는 will soon be.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알고 있죠. soon 이라는 애가 be 사이에 낀 겁니다. soon 이라는 애는요. 순이 곧 이라는 뜻입니다. 부사. 너는 will be 곧 될 거다. 여기서 be 동사는 뭐뭐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be가 오는 이유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이죠. 너는 그러면 곧 될 거야. 뭐가? a great talker. 훌륭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 친구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put others first. 자, 여기도 수고가 쓰였죠. put first 하면은 뭐예요? 이건 따로 빼서 써주죠. put 무모모 first 하면은 누구누구를 우선시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선시하세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목적어가 요 사이에 온 거 주의 좀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세요. and 해서 어떻게 해야? 그치. 그러면 everyone 누구는? 모두는 will want 원하다 라는 뜻이 얘랑 합쳐졌어. 그럼 해석 어떻게? 그쵸? 원할 것입니다. to talk 말하기를 해서 want의 목적으로 온 겁니다. 형용사 적용법 아니에요. 누구와? with you. 여기서 with은요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누구와? you 너와. 자, 다시 practice these tips 이 팁들을, 조언들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너는 곧 될 겁니다. 훌륭한 말하는 사람이. Put others first.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세요. And 그러면 everyone, 많은 사람들은 will want, 원할 겁니다. 뭐 하기를? To talk with you. 너와 말하기를.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과 본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어떤 팁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싹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였더라? 그쵸,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 지워줄까?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생각하면서. 그치, 좋은 청자 되기.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반응을 주기. 우와, 와우, 멋지다. 이런 거 조그만 것부터 참 흥미롭구나. 더 얘기를 해줘. 라는 애처럼 좀 긴 것까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였어요? 공통의 관심사 공유하기. 그래서 관심사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그치, 청자에게 주의 기울이기. 그래서 걔가 졸려하는 것 같다. 그럼 뭘 해라?
그쵸, 주제를 바꿔라. 그래서 얘네들도 연습을 하면 친구가 많아질 거야. 훌륭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면 너를 누가, 어떤 사람이든 너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고도 많으셨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누르고 지나가세요. 구독 혹시 안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뜰 때마다 너희들한테 알람이 못 가니까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꼭 해두시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